이맘때마다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로 많이 찾아오는 겨울철새, 때까마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설물 때문인데 때까마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오해도 깊습니다. 1차 카메라 이혜원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울산의 태화강 앞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수많은 까마귀가 떼로 몰려오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오후 6시쯤 해가 지자 때까마귀가 보입니다. 때까마귀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겨울철새입니다. 20여 년째 울산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수원과 화성, 안산 등 경기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며 수도권까지 오게 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저녁 시간 경기도 수원에 나와 봤습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도심인데요. 그런데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전기줄 위에 때까마귀가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때까마귀가 앉은 전선이 휘어지고 우르르 날아갈 때마다 출렁입니다. 올해는 지난 5일 처음 확인됐는데 하루 평균 5,500마리가 목격됩니다. 매일 보다 보니까. 친구 같은 느낌? 또 있구나, 또 앉았구나.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설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도 많습니다. 네, 저번에 저쪽에 됐다가 완전히 그냥 뭐 똥차가 돼가지고. 아이고, 세차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래, 오늘도 세차했어요. 어제도 몇 군데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휴지를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 갑자기 뭐 즉흥한 게, 뭐 물컹한 게 와서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한번 만졌다가 그냥 뭐 뭔가 해서만 떨어지길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습성 탓에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리적 다니니까 또 낮게 날거나 하면 또 무섭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조류 독감을 옮길 것 같다는 불안도 많습니다. 그냥 배설물로 인해서 뭐 감염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코로나도 심하고 위경적응이 있으니까 저희도 막 똥을 싸도 불안한 거죠. 하지만 전문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AI다, 코로나다, 이때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겨우내 배설물 민원이 쏟아져 지자체 대응반이 매일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퇴치를 하고 있고요. 주차해도 예외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오전부터 10시간 넘게 배설물을 닦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때까마귀 관련 예산이 4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때까마귀와 공존하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철 따라온 손님을 쫓아내는 것만 답은 아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까마귀를 막기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하게 혐오하기보단 습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피해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1차 카메라 이혜원입니다.